렉서스가 최초의 크로스오버 NX가 마이너 체인지를 단행했다. 내외관 디자인을 다듬고 새로운 컬러를 도입하는 한편 NX200톤의 명칭도 NX300로 바꾸며 분위기를 일신했다. 더 풍요로워진 내외관 새로운 렉서스 NX의 디자인은 기존보다 에지를 더 살렸다. 우선 3구 LED 헤드램프는 대열을 1열로 하던 기존의 방식을 벗고 3구를 2열로 바꿨다. 빛을 더 강렬하게 모으고 집중도를 개선했다고 한다. 여기에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최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처럼 렉서스 이니셜을 헤드램프 안쪽으로 밀어넣었다. 렉서스의 얼굴인 스핀들 그릴은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안쪽 그릴을 격자로 재설정해 더욱 더 무게감을 부여했다. 새로운 LED 배열을 한 헤드램프와 잘 어울리고 렉서스 L 이니셜을 형상화한 주간 주행등과 어울려 공격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블랙 크롬으로 터치를 가미한 새로운 18인치 휠도 눈에 띈다. 마이너 체인지답게 기존의 형태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완전히 바뀐 듯한 모습으로 만들어냈다. 리어램프 역시 기존의 디자인을 유지하면서 면발광 타입 LED로 개선해 은은하면서도 시인성을 더 높이는 효과를 얻어냈다. 범퍼 하단부의 크롬 터치 역시 렉서스의 이니셜 L로 감싸 기존보다 더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10.3인치까지 키운 LCD 패널 삽입 인테리어는 렉서스의 백미 중의 백미다. 특히 시트와 함께 도 패널의 무늬 목을 잘 설정해 아름다우면서도 실용적이다. 이번 마이너 체인지에서 주목할 점은 단연 10.3인치 LCD 패널이다. 기존에는 7인치였다. 사용성은 기존과 동일하지만 넓고 확실한 그래픽을 보여줌으로써 사용자의 편의성을 최대한 고려한 점이 눈에 띈다. 또 사각지대 감지 모니터 BSM, 후측광 경고 시스템 RCTA 와이드백뷰 후방 카메라를 전 모델에 기본 장착했다. 특히 렉서스 최초로 탑재된 와이드백뷰는 후진 시 더 넓은 후방 시야를 제공한다. 이러한 첨단 예방 안전 사양의 확대는 8개의 SRS 에어백과 어울려 프리미엄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잘 지켜냈다. 파워트레인은 기존과 동일하며 출력 또한 NX300H가 152피코세컨드, NX300이 238피코세컨드로 동일하다. 가격은 슈프림 그레이드 기준 하이브리드 모델이 5,720만원, 가솔린은 슈프림 그레이드가 5,670만원, F스포시 6,270만원이다. 가격은 기존보다 적게는 50만원부터 140만원까지 올랐다.